학생회관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는 혜원 씨. 왠지 급해 보이는 모습인데. 아, 저희 학교 작카페에서 자소서 첨삭해준다 해가지고 가보려고요.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준다니 세상 친절한 학교이다. 아, 네네네. 그러면 고쳐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인턴 준비하는데 자소서 첨삭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이렇게 작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왔습니다. 온 김에 한곳더 들릴 데가 있다는데. 우와. 학교 기념품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대학생이다. 저희 학교 대표 캐릭터가 여기 수룡이거든요. 그래서 수룡이로 된 굿즈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런데 잔디밭에 사람들이 가득이다. 저희 학교는 지금 소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버스킹도 하고 여러 부스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헬스장 갑니다. 한달 3만 원. 운동을 사랑하는 혜원 씨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다는데. 늦었어, 늦었어. 오늘은 다른 캠퍼스에서 수업이 있어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20분 만에 도착한 이곳. 여기가 저희 다른 캠퍼스인데 이렇게 문수점을 다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물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과제 같은 준비가 있어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선배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 간 혜원 씨. 능숙하게 CD를 넣는 모습이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니다. 이곳 식당은 혜원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란다. 오늘 메뉴는 냉면. 이런 풍경의 냉면이라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어느덧 저녁. 집에 가서 쉬려고요. 조금 피곤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알차게 하루를 보낸 혜원 씨. 내일은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